서해바다 위의 섬 강화도. 섬 내부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광활한 평야가 눈에 들어온다. 끝없이 펼쳐진 대평야. 하지만 먼 옛날 이곳은 평야가 아니었다. 혹시 이 강화도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재 관광지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이 강화도는 우리나라 5대 섬 중에 하나입니다. 그 크기가 클 뿐만 아니라 이 강화도는 선사시대 유적부터 근세의 유적까지 이 발길 닿는 곳마다 아주 소중한 유적이 있는 우리 역사의 보물섬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 보물섬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넓디 넓은 평야입니다. 도시를 벗어나서 농촌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평야인데 왜 하필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가 의아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강화도가 바로 섬이기 때문입니다. 강화도는 강화도, 성모도, 교동도 이렇게 세 개의 큰 섬과 그 외에 작은 몇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제가 서 있는 이 성모도는 이 섬이라고 하기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광활한 대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700헥타르, 무려 200만 평이 넘는 대평야입니다. 섬 속에 이런 대평야가 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원래 이렇게 넓은 땅이 있었던 걸까요? 취재진은 성모도를 항공 촬영해봤다. 산과 산 사이에 자리 잡은 송가평이 한눈에 들어왔다. 무려 200만 평에 달하는 대평야다. 송가평 가장자리에 해안선을 따라 뚝이 길게 띠처럼 이어져 있다. 그런데 최근 쌓은 뚝 너머 해안가에 취재진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다. 지금은 거의 무너져 내렸지만 남아있는 형태로 보아 해안을 따라 쌓은 뚝이 분명했다. 뚝을 쌓은 방법도 예사롭지 않았다. 뚝의 재료로 쓰기 위해 일부러 돌을 잘게 깬 흔적이 역력했다. 만약 나라에서 이 뚝을 쌓았다면 역사서에 그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다. 다행히 조선왕조실록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숙종 36년 성모도에 뚝을 쌓기 위해 1,000명의 인력이 동원됐다는 것이다. 취재팀은 서울대 지리학과와 함께 성모도 송가평의 토양을 분석해보기로 했다. 만약 조선시대에 뚝을 세워 바다를 막았다면 원래 이곳은 갯벌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지름 10cm의 파이프를 이용한 시추 작업이 시작됐다. 땅 표면은 무척 딱딱한 편이었지만 어느 지점을 지나자 파이프가 손쉽게 들어갔다. 그만큼 땅이 무르다는 뜻이었다. 실험용 파이프를 지표면에서 지하 5m 지점까지 시추했다. 시추 작업이 끝나자 이번엔 토양의 성분이 변하지 않도록 파이프를 밀봉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깊이가 50cm가 되면 거의 6m를 딴다.
취재진은 곧바로 송가평에서 채취한 토양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육안으로도 송가평의 토양은 모래나 일반 흙과는 달리 아주 미세한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갯벌층이죠. 갯벌은 그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이 알갱이의 크기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의해서 그 퇴적이 된 것은 조립이죠. 이 국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씹어보면은 그 아삭아삭 소리도 나지 않아요. 거의 미끈미끈해요. 알갱이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산소가 들어가서. 지하 5m 지점까지 토양의 성분이 서로 다른지는 육안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1.5m 지점까지는 붉은색이었던 흙이 그 밑부터는 청록색이었다. 벽뿌리가 여기까지 들어와서 여기까지가 뿌리의 영향을 받아서 그 지속적으로 산소가 공급이 됐기 때문에 유기물들이 말하자면 이제 그 산화가 돼서 이 붉은 층이 나타나는 거죠. 붉은색 쪽은. 실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취재진은 대대로 성모도에 살고 있는 청주 한씨 집안을 찾았다. 시저 할아버지가 들어와가지고 오신 지가 아마 300년이 넘었어요. 내가 12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1대 30년 잡고만 360년이 되죠. 그렇게 되죠. 맨 처음에 들어오신 할아버지 설명해놓은 데가 됐을까요? 청주 한 씨는 임진왜란 이후 새로운 생활 터전을 찾아 강화도로 옮겨왔다고 했다. 그들이 정착한 곳이 성모도 천째 마을. 천째 마을은 성모도에 생긴 첫 번째 간척촌이다. 저기 여기 사람 숨긴 곳이 여기 보이죠? 한 성화 할아버지의 조상이 건너온 이후 성모도엔 조금씩 논이 늘어났다고 했다. 갯벌을 메워나갔다는 것이다. 개가 큰 거 있어가지고 생각했다. 그 큰 새끼라고 이제 그런데 참무기한 그렇게 이제 그냥 자꾸 점차적으로 막아가지고서 이제 이거 동 여기가 청녀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숙종 시대 둑을 쌓기 이전부터 민간인들의 간척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서울대에서는 토양 분석 실험이 진행됐다. 토양의 수분을 하루 이상 건조시키고 과산화수소로 유기물을 제거한 후 송가평 토양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갯벌 흙인 미사질로 나타났다. 저런 지역은 이제 입도가 그 점토와 그리고 세사가 섞여 있는 저런 층은 아주 전형적인 그 뻘층입니다. 간석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런 것은 이제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그 갯벌 또는 간석지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조선시대 성모도 사람들은 양쪽 해안선을 따라 길게 뚝을 쌓기 시작했다.